낙동강변을 비롯해 부산, 경남 곳곳에서는 요즘 무더위 등으로 나방 애벌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가로수가 성한 곳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산책 나온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. 부산 삼락강변공원 산책길 위를 하얀 물체들이 뒤덮고 있습니다. 자세히 살펴보면 송충이를 닮았고 하얗게 털이 난 나방 애벌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산책길 옆 나무들 여기저기에도 이 녀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녀석들이 머물면 나뭇잎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합니다. 수백 그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. 애벌레들은 나무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도 큰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. 발 아래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뚝 떨어지는 일도 잦습니다. 그거 보니까 흠칫스러운 거라 진짜 운동 오기가 싫을 정도로 하여튼 좀 불쾌해서 오늘요. 이런 거 보면 막 알레르기가 막 올라옵니다 정말. 아, 예. 징그러워요. 예, 징그럽죠. 혐오스럽죠. 이들은 미국 킴블라방의 애벌레들인데 벚나무 등 화렵수 잎을 먹고 삽니다. 얼마 전부터 무섭게 번식하면서 봄날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이 산책로는 물론 부산 경남 전역에서 발생해 급속히 나무들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더운 날씨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 방제를 실시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. 그 떨어진 게 다시 살아가지고 지금 나무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이걸 약을 치든지. 고온의 날씨 속에 미국 킴블라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